왜요? 나무꾼은 안 보이는데 웬 선녀인가 하셔요? 몇 살이에요? 저요? 몇살 같이 보이세요? 이런 일 힘들죠. 까탈스러운 노인들도 괜찮아요. 다 아버지, 어머니 같은 분들이신데요, 뭐. 부모님은 예전에 돌아가셨죠. 한 분은 평생 술술 그러시다가 술잡 쓰고 건너오던 강에 빠져서 돌아가셨고요. 한 분은 평생 당뇨로 고생하시다가. 말해 뭐해. 그래도 다행히 저 시댁 복은 있었어요. 무슨 시댁이 그쪽 복으로 살았겠구만. 이 선보 말지. 진짜 모르시겠어요? 언제 머리하러 오셨었나? 우리 아들, 참 보시오. 내가 말하던 보조사 아줌마. 마지막 하나 남았죠? 뭐 해야겠어요? 이거 먼저 자 드시고 여기 삼각형 하나 비었잖아요. 요거 삼각형이죠? 어디다 넣어야겠어요? 빈 공간 하나 있잖아요. 삼각형. 삼각형이죠? 이걸 어디다 넣어야겠어요? 여기 넣으시면 되잖아요. 여기 아니 이걸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요. 아 왜? 보조사 아줌마, 박복했고 미용일 했다던 혹시 내 며느리? 아니 우리 남편이 여기 있는지만 확인하겠다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? 안 됩니다. 그럼 없는지라도 확인하게 들여보내달라고요. 신문기자 이준아라고요. 신분도 확실한 사람은 잡아가서 왜 안 놔줘요? 이준아? 한민신문사? 예, 저희 남편이에요. 혹시 여기 있나요? 네, 조사할 게 좀 있어서요. 뭘 조사해요? 우리 남편이 대체 뭘 잘못했는데요? 뭐 잘못한 건 우리가 조사해보면 나오는 거고. 들어가세요. 아무 죄도 없는 사람 잡아두고 있는 거 다 알아요. 아들 하나 있다면서요? 아들내미 앞길까지 막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돌아가세요. 네? 어제 다른 신문사 기자가 풀려났다길래 만나서 준아에게 물어봤는데 어떻대요? 괜찮대요?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요, 재수 씨. 왜요? 준아 씨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? 암튼 우리 주필께서 직접 부탁해본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. 아무리 그래도 가족한테는 얼굴이라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사정했다고 하니까 일단 마음의 준비는 하고 가세요, 재수 씨.
여보. 여기 왜 와, 지혜인씨? 왜? 왜 당신 여기 있어? 얼굴이야, 그래. 맞았어? 뭔가 오해가 있었나 봐. 나 금방 나갈 거야.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. 우리 남편이 뭘 잘못했다고 때린 거예요? 이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? 아니면 사람을 죽였어요? 대체 이유가 뭐냐고요! 남편 면회 왔으면 남편이나 보고 그냥 가세요. 에? 혜자야, 혜자야, 나 괜찮아. 잘못한 것도 없대. 네가 여기 있어. 아, 울지 말고 나갈 거야. 금방 나갈게. 아니, 지금 나오라고. 빨리 지금 당장 나오라고. 혜자야, 나 금방 나갈 거니까. 그동안 우리 대상이 잘 부탁해. 간지가 대상이한테 간지가. 아니, 나 안 갈 거야. 무조건 같이 갈 거야. 뭐 하시는 거예요, 지금? 흔들려라. 눈 쓸어요. 눈이 오잖아요. 우리 아들이 다리가 불편해서 학교 가야 되는데 눈이 오면 미끄러워서. 혼자 일어나는 것도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래? 오늘 운동하라고. 그래서 창피해서 못 간다고? 그럼 평생 혼자 숨어 살아. 아들은 몰라요, 그거. 몰라도 돼요. 우리 아들만 안 미끄러지면 돼요. 이제 그만 쓰셔도 돼요. 아니에요. 눈이 계속 오잖아요. 아드님. 한 번도 안 넘어졌대요. 눈 오는 날 내내 한 번도 넘어진 적 없대요. 정말이에요? 아, 다행이네요.
왜 울어요? 에이, 어떡해. 아유, 추운데 밖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? 들어가세요. 울지 마요. 왜 자꾸 울어. 추워, 추워. 그냥 행복했던 시간만 기억하세요. 행복했던 시간. 어머님은 살면서 언제가 제일 행복하셨어요? 대단한 날은 아니고 나는 그냥 그런 날이 행복했어요. 온 동네에 다 밥 짓는 냄새가 나면 나도 솥에 밥을 앉혀놓고 그때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던 우리 아들 손을 잡고 마당으로 나가요. 그럼 그때 저 멀리서부터 노을이 잊어요. 오빠가 어리만큼 함께 나가볼까. 누구야? 노을 예쁘다. 그러게. 내일 봐도 예쁘다. 나는 노을이 더 예쁘더라. 보다. 나도. 내가 제일 행복했어요. 그때가. 어머니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십니다. 하지만 어머니는 어쩌면 당신의 가장 행복한 시간 속에 살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.
이제 여기서 나랑 같이 있자. 어디 가지 말고.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.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.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,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,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,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. 지금 삶이 힘든 당신,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.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.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. 오늘을 살아가세요. 눈이 부시게.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.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.